안녕하세요. 골프 다이제스트 플레잉 에디터 프로골퍼 송경섭입니다. 자, 많은 골퍼들은요, 퍼팅을 할 때 팔에 힘을 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팔에 힘을 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트로크를 할 때 이렇게 팔에 힘이 빠져 있으면요, 내가 손목을 쓰지 않고 퍼팅을 한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흔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손목을 쓰는 것과 똑같은 느낌인데요, 퍼팅을 할 때는요, 손에도 힘을 줘야 되지만 양팔도 어느 정도 단단히 고정을 시키는 것이 클럽과 손과 팔 그리고 어깨가 하나의 일치가 돼서 견고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팔에 약간의 긴장감, 힘을 주는 것이 오히려 양손과 몸이 일치가 돼서 퍼팅을 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고 퍼팅해 보세요. 자, 두 번째 레슨은 바로 여러분들이 퍼팅을 할 때 생각할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자, 대부분의 골퍼들은요, 호흡을 생각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점프를 뛸 때는요, 호흡을 내쉬지 않고 들이마시고 점프를 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높게 뛸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퍼팅을 했을 때는요, 호흡을 이렇게 들이마셔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몸이 위로 뜨기 때문에 하체에 안정된 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퍼팅을 하기 위해서는요, 호흡을 조금 더 이렇게 내쉬는 느낌으로 호흡을 길게 내뱉은 상태에서 스트로크 해야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하체 쪽을 조금 더 견고하게 잡아놓고 스트로크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퍼팅을 할 때 호흡을 들이마시지 말고 호흡을 내뱉은 상태에서 퍼팅을 하게 되면요, 조금 더 안전된 퍼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퍼팅 레슨은 바로 자신의 시선 처리입니다. 자, 아마추어 분들 대부분은요, 퍼팅을 할 때 자신이 스트로크가 똑바로 다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볼에 주시하지 않고 자신의 클럽 헤드를 시선이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요, 볼에 시선을 갖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헤드를 따라서 스트로크 하게 되면요, 하체와 머리가 많이 움직이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퍼팅을 할 때는요, 볼에 집중을 해서 볼만 보고 스트로크를 하고 클럽 헤드가 다니는 것을 보지 않고 스트로크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퍼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볼만 주시하세요. 네, 네 번째 레슨은 무게중심에 따른 스트로크의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골퍼들은요, 스트로크만 똑바로 잡으려고 하지 자신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그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체중이 지나치게 앞에 있는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요, 스트로크가 자신도 모르게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가는 식의 퍼팅이 됩니다. 무게가 앞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백스윙 땐 바깥으로 가서 아웃사이드로 들어오는 스트로크가 되고요. 반대로 체중이 지나치게 뒤에 있는 골퍼들은요, 뒤로 당기는 힘이 많기 때문에 백스윙에서 인으로 왔다가 밀어치는 이러한 형태의 스트로크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퍼팅을 할 때는요, 양발 균등하게 앞뒤로 체중이 쏠리지 않게 어드레스를 서서 퍼팅을 하는 것이 스트로크를 엎어치지도 않고 내치지도 않는 아주 좋은 스트로크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